강의는 겨울철에 필요한 어떤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겨울을 이제 먼저 이해를 하려면 오행적으로 먼저 겨울을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오행상으로 겨울은 수의 기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목과 토금수를 치면은 목은 봄이고 뭐 화는 여름이고 토는 장하라 해서 이렇게 장마때를 말하고요. 금은 이제 가을을 말하고 수의 기운은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자 그런데 겨울을 수로 보는데 수라는 말은 그 시간이 그 오행적으로 그 용어가 쓰인 기간의 계절에는 그 기운을 많이 쓴다는 말로 아시면 돼요. 봄에는 목이면 목의 기운을 간장 담당의 기운을 많이 쓴다는 거고 겨울이면은 자 수의 기운을 많이 써요. 그 말은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 쳤을 때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동면을 해요. 겨울에. 그 말은 겨울이면은 본인이 봄, 여름, 가을까지 했던 에너지들을 뭐 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보더라도 씨가 떨어지는데 씨라는 어떤 개념이 그 수에 해당되는 개념인데 모든 봄, 여름, 가을까지 했던 에너지들을 겨울에는 그거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뭔가를 정리를 하고 이런 계절이 원래 겨울에 대한 수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모든 일정상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하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은 그래서 신장방광이 많이 약해지는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는 기간이므로 그래서 저장을 일단은 더 잘해주기 위해서 동물과 같이 인간도요, 저 휴식을 좀 취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도 특히 언제냐면 해가 지면은 특히 사람은 무조건, 쉬어주는 게 모든 기능이 다 약해지고 멈추고 정리해가는 걸로 본다고 보면 되죠. 하루에 치더라도 저녁이 되면은 수의 기운이 간다고 보거든요. 정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해가 떨어질 때는 원래 인간이 쉬어야 됩니다. 머리도 쉬고 몸도 쉬고 육체도 쉬고 모든 게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해가 지면은 쉬어야 되므로 겨울은 해가 빨리 지고 늦게 해가 뜨죠. 아침에. 그러므로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원래 해의 흐름과 같이 그리고 옛날 같으면 농사를 지을 때는 이 흐름이 딱 맞죠. 겨울 되면은 많이 자고 많이 쉬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비를 줄이고 봄, 여름, 가을까지의 자기 에너지를 충분하게 겨울에 저장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하는 과정. 그래서 봄에 다시 그 에너지를 강하게 발산시킬 수 있게 충분히 에너지를 안에 저장하고 만드는 과정을 하는 게 겨울입니다. 그러므로 겨울에는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가장 안 좋은 것들은 특히 운동이 안 좋습니다. 특히 겨울 스포츠는 거의 최악입니다. 특히 내 몸에 냉기가 들어오게 하면서 하는 운동은요. 겨울에 냉기를 받으면 봄에 겨울에는 멀쩡한데 봄, 여름에 고생을 합니다. 겨울에 가서 땀을 막 흘려요. 겨울에 운동을 한다고. 그럼 바로 외부에 있을 때는 냉기가 들어옵니다. 아니면 실내에서 따뜻한 데서 운동을 하더라도 겨울은 소비, 휴식을 하고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장방광 기운이 매우 허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운동을 겨울에 하지 마시고 겨울에 아무리 시간이 많으면 좀 휴식을 하시고 그냥 책을 보신다든지 좀 뭔가 휴식을 할 수 있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하시는 게 겨울에는 좋죠. 보통 기운을 올리시려고 보통 그 많은 음식이나 보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겨울에 운동을 하고 겨울에 소비를 하면 아무리 잘 먹어도 1년에 겨울이 잘못 보내면은 에너지는 절대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몸에. 그러므로 겨울을 운동하지 말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계절로 하시고 특히 추위가 느끼지는 공간에서 운동을 땀을 흘리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땀을 흘린다면 내 모공이나 이런 게 모든 기가 열려요. 땀을 발산하는데 그럼 바로 땀을 발산하면은 추위가 냉기가 내 몸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몸에 냉기를 오므로 인해서 육장육부가 다 병이 나기 때문에 겨울 스포츠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하면은 기운이 절대 나지 않고 계속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기운이 없을까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 인체를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겁니다. 절대로 겨울에 이걸 하시면은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몇백만원치 뭐 산삼을 먹고 오방용을 다 써도 절대 기운이 안 납니다. 그러므로 겨울에는 휴식을 취한다. 수에 동맹
동물과 같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지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신장 건강이 아까처럼 이렇게 약해지는 계절이므로, 그리고 정리를 하는, 저장 정리를 하는 거는 계절이므로, 거기에서 필요한 에너지는요, 신장 건강이 좋아지는 짠맛입니다. 짠맛의 음식. 특히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 뭐, 기운이 있는 거는 마라든지, 뭐, 다시마, 뭐, 이런 종류의 어떤 그 음식들이 있는데, 이거는 네이버 카페 하늘건강법에 보시면요, 그, 수에 대한 설명, 그 신장 건강을 좋게 하는 짠맛의 음식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음식들을 겨울에 가급적이면 많이 드시고, 기운을 많이 저장해 주시고, 예. 특히 뭐, 좋은 소금을, 저희 같으면 뭐, 은혜미나 이렇게 좋은 소금을 권하는데, 이런 거를 겨울에 항상 소금물로, 예. 항상 몸을 많이 먹어주면 피도 깨끗해지고, 몸이 자기가 1년 동안, 가을 동안 내가 먹고 피가 더러워지고 정리가 안 됐던 게, 겨울에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몸이 정리도 되고, 청소도 되고 하는 계절이라고 보시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청소의 계절, 뭐, 예, 정리의 계절, 이런 몸의 정리를 하고, 장도 청소하고 하여튼 모든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절로 겨울을 한번 잘 지내시면은 되기 때문에, 신장에 좋은 짠맛, 특히 소금류를 많이, 된장, 간장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겨울에는 춥다 보니까, 체온 유지를 잘해야 특히 냉기가 들어가지 않게,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것 중에 가장 우선은요, 처음에 하의 내복, 특히 양말. 양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발이 일단 춥지 말고, 그 다음에 하체가 춥지 않게, 예. 발과 하체가 특히, 뭐, 발이 예를 들어서, 양말을 제가 틀면은, 옛날에 틀면은, 몸이 냉할 때는 사람은 한 4클레, 3클레 신으면은, 하체가 한쪽, 그거보다 좀 작게 입어요. 그러면 상체는 한 2개, 1개, 뭐 이렇게. 하체부터 거꾸로 이렇게 따뜻해지게, 많이. 그래서 하체가, 전식의 느낌이 들면은 기운이 잘 유지가 되고, 겨울에 추위를 느끼지 않아서 몸이 건강해지고, 몸도 따뜻해지냐면요. 밖에 혹시 나갔을 때, 아래나 발 쪽에 있잖아요. 추위가 안 느끼시게 다니면 되는 거죠. 뜨거워서 땀이 너무 많이 날 정도로 하면은 그건 도리어 냉해질 거잖아요. 땀이 날동 말동한 정도 내에서의 어떤 두께. 추위가 느끼지 않게, 특히 하체는 느끼지 않게 됩니다. 발과 하체가 추위를 느끼면요. 그거는 잘못 입은 겁니다. 절대 몸을 따뜻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상체의 옷을 많이 입죠. 이거는 뭔가를 잘못 판단하는 상황이죠. 상체를 아무리 많이 입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체에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꼭 양말을 가급적이면은 지금 한 겹을 신는 사람은 두 겹을 신고요. 내일을 꼭 입으시고 상체부터 보다는 춥다 싶으면 양말과 하체를 먼저 입으시고 그 다음에 상체를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하체를 따뜻하게 하시고 족욕이나 반식욕, 휴식을 저녁에 들어와서 족욕과 반식욕을 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하체에 내복을 입는 게, 이건 항상 할 수 있죠. 내가. 밖에 가서도 냉기도 없이. 예. 그리고 겨울만 뿐만 아니라, 봄이나 가을에도 본인이 몸이 따뜻하고 싶다면은, 이걸 실천해 보십시오. 저도 옛날에 많이, 처음에 몸이 많이 냉할 때 진짜 4개, 3개, 봄, 가을에도 저는 입었어요. 뜨뜻한, 그, 여름만 됐을 때만 내일을 벗고요. 그 외에는 다 입고, 항상 내 발과 내 하체가 한 번도 춥게 만들지 않고 한 1, 2년 지나니까, 몸 전체가 엄청나게 따뜻해지고 기운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한 1, 2년 걸린다 생각하시고 몸을 항상 내일 춥지 않게 지내보시면은 그게 가장 체온 유지도 되고 기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고 겨울에는 꼭 필수적인 엔자입니다. 그러면은 뭐 동상이나 추워서 냉기로 인해서 감기라든지 이런 걸 다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좀 따뜻한 기운의 음식을 많이 먹어줘야겠죠. 몸이 좀 따뜻해지게요. 그래서 곡식, 예. 곡식을 많이 드시면, 원래 곡식은 따뜻하면서 기운을 좋게 하는 음식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중에 검은 콩을 더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운이 따뜻한 음식 중에, 지금은 이제 제가 하나 권하고 싶은 거는, 이제, 옷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옷을 먹으면 몸은 따뜻해지는데, 옷에 독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먹거든요. 겁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옷에 독을 없앤 것들이, 독을 없애서 옷을 이렇게 팔아서 쉽게, 집에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피티병에 넣어서 파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따뜻, 이렇게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옷 제품을 하나
그 네이버 카페 하늘 건강구에 오시면요, 건해주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그는 옷을, 옷에 좀 오르지 않는 옷을 한 번씩, 그러니까 뭐 고기, 특히 단백질 음식을, 고기 종류나 이렇게 먹을 때, 고기가 연해지고, 맛도 좋아지기 때문에 맛도 즐기실 때, 곧 옷을 넣어가지고 즐기시면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겨울철에 감기라든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데 충분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이 겉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내 배, 배꼽이 있는 배를, 특히 다 하단전이죠. 아래를, 예, 밑에 부분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요, 몸 전체가 항상 따뜻해지는 이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항상 따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음식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차게 하는 음식 중에 옛날에 뭐 다른 거를 너무 많이 먹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좀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기운을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에 대한, 가을도 마찬가지지만, 가을이나 겨울에 마찬가지지만 실내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목이 말라져 있고 건조하고 막 뻑뻑하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밤에, 예, 특히 왜냐면은 이렇게 전체 요즘은 뭐 실내를 따뜻하기 위해서 뭐 열을 많이 가열하다 보니까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러면 항상 건조해지기 때문에 특히 건강상으로 가습기라든지 물이나 물을 그릇이나 어떤 수건들을 좀 늘어놓고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항상 수온이, 그러니까 실내 그 습기가 유지될 수 있게 조절을 잘 하시는 게 뭐 어떤 기관지나 이렇게 다른 부분에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아까 다시 정리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겨울에는 제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새롭게 뭘 시작하지 마십시오. 겨울은 1년을 정리한다. 내 생각도 정리하고 나의 삶도 정리하고 나의 육체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동면을 지하는 동물과 같이 그런 행위를 하시고 뭔가를 돈을 벌겠다, 겨울에 뭔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잘 쉬고 봄에부터 다시 하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겨울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신장을 좋게 하는 짠맛의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겨울을 잘 보내시면요, 1년에 겨울을 잘 보내야 기운이 꼭 납니다. 1년에 겨울을 잘못 보내면 절대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겨울을 잘못 보내면 위험해져서 맹이 많이 단축이 되면서 병이 더욱 심해지기도 하고요. 또 기운이, 몸이 약한 사람이 겨울을 잘못 보내면은 그 나머지 1년이 엉망진창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므로 겨울에 꼭 휴식을 취하시고 신장건강을 좋게 하는 짠맛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좋은 겨울을 보내기 바랍니다.